얘들아 안녕. 태경이 사촌이야. 아 오늘 유튜브 진짜 열심히 올리네. 지금 벌써 몇 개째 올린 거 내가 오늘만. 어?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니 보람차구나. 자, 좀 전에 난 지금 합주하러 가는 길이야. 아우 지겨워 죽겠네. 아우 힘들어. 그래도 뭐 어떻게 해야지. 뮤지션의 라이프가 이른 거란다 얘들아. 근데 무슨 고강동에서 물레동 갔다가 물레동에서 아까 낮에 양재 갔다가 양재동에서 가양동 갔다가 가양동에서 물레동 갔다가 물레동에서 지금 또 건대로 가. 그럼 건대로 갔다가 내가 또 끝나고 있다가 고강동으로 가. 무슨 차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아. 그렇다면 차에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를 내가 또 고민을 했어. 뭐 이렇게 드라이브를 알고 찍어야지 뭐. 자, 좀 전에 레슨생 중에 한 놈이 이런 질문을 했어. 선생님, 손목에 힘이 빠지는 법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손목에 힘이 빠질까요? 이 고민은 내가 초보자들한테 엄청 많이 들었어. 내가 지난 20년 동안 레슨하면서 심지어 무슨 붕대 끼고 오고 병원 갔다가 온 사람들도 많어. 근데 당연히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야. 그리고 그러면 과연 손목에 힘을 어떻게 빼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아주 지혜롭게 무슨 탈무드처럼 답을 내려주지. 시원하게. 자, 가르쳐줄게. 어떻게 했냐면 얘가 손목에 힘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러면 강성아 힘을 빼. 손목에 힘을 빼. 이러니까 강성이가 허허허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또 하나 질문을 내렸어. 아 던졌지. 강성아 그러면은 네가 평소에 많이 치던 곡에 힘이 들어가니? 그러니까 강성이가 아니요 그거는 되게 편하게 쳐져요. 그러면 내가 그거는 왜 편하게 쳐져?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치질지가 그러니까 손이 미리 가는 길이 보이고 많이 쳐가지고 어떤 음을 칠 줄 알기 때문에. 그래 그건, 그래서 내가 대답했지. 그래 많이 쳐서 그래. 그런 것들은 힘이 안 들어가잖아. 그러면 앞으로 지금 내가 너한테 숙제를 내주는 게 손목이 무리가 가면은 이것도 많이 쳐가지고 손목에 힘이 빠질 때까지 치면 되겠네. 그래서 대화가 종료가 됐어. 자, 병원을 가. 초보자들이 손목이 다쳐서 병원을 갔어.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는 뭐 물론 심한 경우는 무슨 뭐 증후군이 있습니다 뭐 이거 인대가 늘어났습니다 했는데 그럴 때까지 솔직히 피아노 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무식하게 아프면 좀 쉬어. 그럼 병원 가서도 똑같이 얘기해. 아 이거 좀 무리하셨나 본데 좀 쉬세요. 쉬면 좀 낫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다시 집에 와. 그래서 한 일주일도 선생님 저 손목이 아파서 전 병원 갔는데 병원에서 쉬래요. 일주일만 쉴게요. 그리고 일주일만에 돌아와. 2주일만에 그럼 다시 정상이 돼 있어. 이런 거야. 손목에 힘을 빼는 거는 항상 너희들이 생각을 해야 돼. 손목을 비롯한 뭐 어깨도 그래. 어깨가 손, 그러니까 힘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 그래서 뭐 클래식 하는 애들은 한 달 동안 이렇게 팔 터는 거 연습한다. 3개월 동안 이거 연습한다. 뭐 별별 설이 되게 많어. 그치? 그거 다 맞는 말이고 그렇게 하면 사실 진짜 도움이 되긴 돼.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랬었어. 그러니까 쉬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내가 어깨가 아플 때부터 어깨가 올라가더라고. 그런 내 모습을 나는 발견했어. 그때 피아노 칠 때. 그래서 아 그러면 어깨에 힘을 빼자. 어깨에 힘을 빼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한 시간에 한 번씩 했다면 그때 이런 생각이 하고 나서부터는 한 40분에 한 번 하고, 그리고 시간이 또 줄어들어서 30분에 한 번 하고, 20분에 한 번 하고, 10분에 한 번 하고, 5분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1분에 한 번 하고, 이게 또 습관이 되더라고. 물론 아까 내가 처음에 말했듯이 힘을 빼는 거, 그러니까, 그 음이 익숙해질 때까지
피아노를 많이 치는 것도 중요해. 하지만 그거는 힘이 들어갔잖아. 그래서 힘을 빼서 치는 것도 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사실 내가 하는 말은 뭐냐면 이게 답이 없는 얘기 하는 건데 답이 없어 사실. 그 음이 익숙할 때까지 치는 수밖에. 그럼 그 치다가 손목이 아플 수도 있어. 하지만 그럴 때는 그냥 쉬어. 쉬어야 돼. 쉰 다음에 좀 괜찮아지면 또 치고 또 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밖에 없는 것 같아. 물론 이것보다 나보다 더 좋은 답변이 있을 수 있어. 하지만 뭐 좋은 답변이 있으면은 있는 거고 없으면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내가 다 겪어보니 그냥 쉬는 게 정답이야. 쉬었다가 또 쳐보고. 그러니까 힘이 들어가는 이유는 익숙하지 않아서야. 알겠지? 근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너무 어폐가 생겨. 그러다가 손목 아프면은 익숙하려고 치는데 손목이 아프다. 그러면은 쉬어라. 그러면 또 익숙할 때까지 치라 그랬는데 못 치지 않느냐. 그치? 못 치지. 자, 그러면은 또 쉬고 또 연습하면 되지 않나? 이게 무슨 개드립이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얘들아 힘을 일단 빼. 물론 힘이 들어가지. 근데 머릿속에서 생각을 계속해. 아, 힘을 빼자, 힘을 빼자. 물론 여유가 없지. 박자 맞춰야 되고 또 손가락 터치 신경 써야 되고 손가락 번호도 막 스케일이면 지켜야 되고. 아, 그러면 또 천천히 치면 되겠네. 되게 천천히 천천히 치면 또 힘이 안 들어가요. 나 레슨생 중에 어머니 나이 또래 한 분이 또 계신데 손목이 되게 터널 증후군 이런 거, 아, 건초염 같은 거 있으셔가지고 아프셔. 근데 매주 열심히 오시는 분이야 또 그분도. 근데 처음에는 되게 아우 몸만 손만 딱 대면 아우 찌릿찌릿하신가 봐. 되게 아 아파하셨는데 그때 또 힘을 빼. 그것도 힘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불필요한 힘. 프로들은 많이 쳐서 이제 그런 거 다 겪고 이제 손에 힘이 다 빠져서 릴렉싱한 상황에서 이제 릴렉싱이 된 상태에서 치니 전혀 무리가 없지만 초보자들은 긴장을 하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힘이 잔뜩 들어가지. 그러고 그게 굳어버리면 그게 담이 될 수도 있고 손목이 무리가 될 수도 있고 인대가 늘어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그거야. 내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은 편해질 때까지 천천히 쳐. 그러면 손목이 무리가 안 와. 나는 생각해보니까 내가 피아노 치면서 손목이 아팠던 적이 있었겠지 아무래도. 근데 나는 기억이 안 나. 그런 적이 없었을 수도 있어. 이것도 복불복인데 쉬어. 그냥 치는 게 답이다 야. 비워 다 내려놓고. 그럼 그때 동안 뭐 하냐? 영상 보고 음악을 많이 들어. 그러면은 또 좋아지지. 귀가 발전하니까. 그렇게 좋게 좋게 생각해야지 뭐 어떡하겠냐. 뭐 다른 방법이 있어? 없어.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나는 제일 괜찮은. 그러니까 마음만 조급해가지고 아 이거 쳐야 되는데 쳐야 되는데 그럼 스트레스만 받고 더 안 돼. 될 것도 안 돼. 그러니까 느긋하게 마음을 먹고 편하게 생각하고 쉬고 또 조금 그러면 30분 치고 또 괜찮아졌으면 또 이렇게 손 이렇게 풀고 릴렉싱하고 또 이렇게 풀고 또 치고 또 한 번 치고 또 피고 이러면 되겠다. 나 방금 발견했는데 이렇게 치고 쉬고 좀 쉬었다가 치고 또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무리하게 많이 가니까 뭐든지 힘이 들어가서 아픈 거고 그게 또 습관이 돼서 더 안 좋은 버릇만 생기고 뭐 이렇게 악순환의 연속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쉬어. 알겠지? 천천히 늘긴 느니까. 알겠지? 난 지금 11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다 와서 이렇게 여긴 영동대교 위 상단이라 그래. 뭐라고 불러야 되냐? 고가인데 이렇게 차가 막히냐. 암튼 얘들아 너희들은 쉬어라. 그러면 이거 말해놓고도 좀 어이가 없다. 하지만 손목에 힘을 빼는 방법은 쉬고
쉬는 거, 그 다음에 천천히 치는 거, 그 다음에 익숙할 때까지 천천히 치는 거, 요것밖에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만약에 다른 게 있다, 나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이런 거를 엄청난 내가 이거를 발견했다, 그러면 댓글로 써서 너희들도 쉐어해. 그러면 좋은 게 있을, 좋은 영향이 있을 테니. 아무튼 뭐 알아서 하고, 나는 이제 합주하러 갈게. 안녕.